녹연 근치 갈 때 근자에 요 글자 쓰잖아요. 그죠? 자, 요 글자 쓰고 들어가는 글자들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지런하다. 이것도 돼 있죠. 그 다음에 사람인 자 써서 겨우 큰. 이렇게도 쓰죠.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조근조근 할 때 요거 씁니다. 작은, 그죠? 같이. 그 다음에 차근차근. 차근차근. 이거 전부 차근차근 수는 우리말 같죠? 전부 한자말입니다. 차근차근, 작은, 차근차근. 야, 작은 해라. 차근차근 해라. 이게 겨우근이죠? 겨우란 뜻으로서는 겨우근입니다. 겨우가 뭐냐? 이 소리죠. 그럼 글자 보이죠? 겨우. 겨우근이라는 말이 잘 보시면 혁자가 있죠? 고칠 역자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? 흑토자 들어가 있죠. 그럼 요 글자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? 요 근자를 요것만 딱 찾아보면은 제가 우리 사전 글을 보면서 내가 참 아뜩아뜩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. 도대체 노란 진흙이 뭐냐 이 소리. 노란 진흙 근으로 돼 있습니다. 그죠? 노란 진흙. 아니 황토라고 하면 어디 동티 나라. 그 노란 진흙이래요. 노란 진흙 천하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. 우리 말에. 그죠? 황토면 황토지, 그죠? 노란 진흙이랍니다. 도대체 이놈의 노란 진흙이라는 게 뭐야? 우선은 혹시 황토가 아닐까? 그러니까 찾아봐요. 황토가 아닐까 해서 찾아가죠. 아닌 게 아니라 황토예요. 그 근을 찾아보면, 그래서 뭐냐면 뭐, 이 노란 진흙 근 해놓고 또 뭐냐, 흙을 바르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이제 단서가 딱 나오죠. 아, 새벽질 한다. 여기 서울 촌놈들은 모를 겁니다. 저는 저 시골에서 조금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옛날 시골집들 그저 초가집도 있고 흙벽도 있고 하니까 흙벽에다 새벽질 한다 라고 합니다. 아침 새벽이 아니라 새 벽을 만들려고, 그죠? 새 벽을 만들려고 거기다 뭔다? 흙질 한다 이 소리예요. 흙질을 뭘로 한다? 황토흙으로. 색깔 굉장히 이쁘죠, 그러면은. 일반 뭐 진흙으로도 하겠지만은 황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색깔이 이쁘니까 색깔 곱게 먹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. 황토 파다가 물로 계속 질퍽질퍽 치대요. 치대가지고 채로 있죠? 딱 걸릅니다. 걸러가지고 멀건 죽처럼 만들죠. 미음처럼 만들어요. 그 미음처럼 만든 걸 가지고 뭘로? 붓으로. 얄짝 칠합니다. 붓으로 얇게 칠하죠. 그럼 이제 벽도 갈라지고 하니까 곧 틈 메우는 거죠. 한 번 가지고 안 되죠. 다시 또 말라지면서 가르니. 그래서 서너 번, 대여섯 번 이렇게 칠할 겁니다. 힘들죠. 그렇게 하려면, 그죠? 그래서 뭐예요? 힘들 근입니다. 노력할 근, 힘들 근이 되고 어떻게 돼요? 겨우겨우 조금씩밖에 안 되죠. 겨우겨우 조금씩. 그래서 자근자근, 차근차근,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라는 뜻으로 자근자근, 차근차근, 조근조근, 이제 조근조근은 이제 사투리화된 말이 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. 말도 뭐냐? 삼가라 이 소리. 말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죠. 말은 두드리면 적게. 그래서 삼간다 라고 할 때 이겁니다. 그래서 새벽질 한다 라는 거예요. 바로 뭐냐면 황토흙으로 라는 거예요. 물론 지르고도 하겠죠. 지르고 잘 그것도 개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색벽이 나오겠죠. 그래서 새벽질 한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흙을 바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전문가들 쫙 찾아봤더니 이제 별걸 다 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들은 뭐 시멘트로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노란 진흙이라는 건 황토. 그러니까 노란 진흙이라는 이 말 자체만큼 진짜 황당한 말이 지금 없습니다. 황토흙이나 아니면은 진흙이나 이렇게 해서 색상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황토흙으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또 이렇게 칠할 때는 진하지만 이제 조금 마르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이쁘죠. 뭐 이렇게 밝게 퍼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